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테스트 2 1번 들어가자. 목적 문제 뭐 간단하다. 목적 문제 뭐 그렇게 나올 게 없기는 한데 빠르게 보자. 8월 23일에 나는 한 스포츠 코트를 구매했습니다. 당신의 남성복 매장에서 얼마에? 99.95달러의 금액으로 플러스 택스 세금을 포함하여. 여기서 세금을 포함한다는 것은 세금 포함해서 99.95가 아니야. 별도 세금의 99.95라 이 뜻이다. 따로 세금을 지불했다는 뜻이야. 그래서 after taking the coat home, 뭐 이후에 그 코트를 집으로 가져간 후에 나는 결정을 했습니다. I did not particularly like the fabric. 내가 그 직물을 특히 좋아하지 않는다고. 그래서 I attempted. 나는 시도했습니다. 뭐를? 그 구매품 반품하는 것을. 언제? 8월 30일에 반품하려고 시도했습니다. Much to my surprise. 내가 많이 놀랍게도 to 그 다음에 소유격 추상명사 부사구. 내가 많이 놀랍게도 그 매니저는 거절했습니다. 나의 그 반품 받아들이는 것을. I now understand. 나는 이제 이해합니다. 여기 대 빠졌고 당신의 회사가 5일 이내 반품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. I was not aware of your store's policy. 나는 당신 가게의 정책을 방침을 알지 못했습니다. 언제? At the time of this purchase, 바로 이 구매 시점에. 그리고 nor, 어법 조심해야지. nor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치가 됐어. 도치가 된 데에다가 과거 완료가 왔어.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알지 못했던 시점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완료가 왔다. 그리고 부정으로 가야지. 나는 결코 어떤 경우도 갖지 못했습니다. 이 얘기는 어떤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. 어떤 기회? 물어볼. 당신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. Any of the other time. 다른 시간에 어떤 때도 과거에. 근데 그때 그 다른 시간 밑에 묻겠지. I purchased goods. 내가 당신 가게에서 물품을 구매했던. 자, 한국식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해볼까? 내가 당신 가게에서 물품을 구매했던 그 과거 바로 그 다른 그러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정책에 대해서 물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. 이런 뜻이 되는 거야. 알겠지?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회사 정책에 대해서 물을 기회가 없었다 이 얘기다. 자, because I have been a faithful customer. 왜냐하면 나는 충실한 고객이었기 때문에 얼마 동안? 수년 동안 고객이었기 때문에 I believe, 나는 믿습니다. 여기 다 빠졌지.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목적이지. An exception,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. 이 경우에 예외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. 그리고 나는 요청합니다. 뭐라고? 나의 돈 얼마? 107달러의 양에 달하는 나의 돈이 be returned, 즉각적으로 뭐야? 돌려질 것을 요청합니다. 자, 이제 반품해서 바로 교환될 거 환불받기를 요청한다 이거지. 그리고 요구 주장 제한 동사잖아. 그리고 당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동사 원형이 왔다. 어법적으로 본다면 약간 nor 그 다음에 be 이런 부분이 이제 어법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. Thank you. 고맙습니다. I look forward to. 나는 기대합니다. 자, 고대합니다 할 때 이 to는 전치사. 그래서 여기 ing 오는 거 기억해야지. 당신으로부터 곧 소식을 듣기를 기대합니다. 뭐? 다음 2주 이내 그리고 107달러에 해당하는 수표를 받기를 기대합니다. 요거 이제 병렬. 아, 이거 병렬도 요거는 체크를 해야 되겠네. 병렬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. 그치? 그 다음에 이 부분. 오케이. 그래서 어법에 있어서는 여기에 조금 신경을 쓰고, 만일 빈칸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 나올 수도 있을 건데, 그렇게 난도는 어렵지 않았다고 하겠다. 자,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